네, 마켓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장 막판에 코스피 지수의 급락 그리고 달러 환율의 급등에는 조금 홍콩 사태 관련한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11월 11일 또 광군제였는데요. 지금 이제 중국 관련해서 또 우리 한번 짚어봐야 될 때 같습니다. 미중경제산업연구소 조윤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주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예. 네. 광군제 또 신기록. 그 의미는 글로벌 제조 PMI 경기 회복 신호입니다. 경기 낙관론, 선진국과 신흥국 투자 체크포인트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뭐 홍콩은 좀 이따 한번 다뤄보고 광군제 어제 또 뭐 오늘도 보니 신문마다 대문짝만하게 사진 올라왔더만요. 그 중국 사람 좋아하는 그 울긋불긋한 특히 빨간색 톤의 전광판에 100억 위안? 100억 위안을 갖다가 얼마 만에 찍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96초인가요? 네, 96초 만에 100억 위안 했고요. 12분 만에 500억 위안. 그래서 올해는 그 모두 44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중국의 소비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의 60.1% 정도 기여를 갖고 있기 때문에 GDP에서 아무래도 3분기에 중국 GDP 성장률 6.0%를 바닥으로 해서 4분기부터는 좀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보이시는데요. 이번 광군제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특가 주택도 나왔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 방값, 자동차 그리고 마오타이뿐만 아니라 세계 20만 개 브랜드죠. 그리고 100만 개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3, 4선 도시에서 주문이 좀 폭주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중국이 소비 주도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세계 광고하는 효과가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난 10일에 지난 10일 날 끝났었죠. 중국의 그 수입 과 관련된 그 박람회 그리고 RCEP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1차 협상에서 관세가 타결됐다고 중국에서 보도한 것도 아무래도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몇 가지 기초적인 거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왜 광군제입니까? 그 네. 의미 용어의 의미. 네, 알리바바가 네. 처음으로 12년 전에 광군제를 만들 12년 당시만 전에. 예,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금과 같은 9월, 은과 같은 10월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12월은 아무래도 연말 특수가 있기 때문에 12월에 매출이 상당히 급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알리바바의 그 마인 같은 경우에는 11월 11일,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를 연상을 시키면서 광군제, 그러니까 싱글데이와 관련된 이벤트 행사를 하게 됐다. 건데요. 이때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현재까지는 거의 10%, 한 12년 만에 그 정도의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그 해 사이버 먼데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일어난 하루 매출이 9조 원이었던 거에 비교하면 알리바바 그리고 진둥닷컴을 중심으로 한 올해 광군제 특수는 무려 77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격차를 두고 중국이 소비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왜 광군이냐고요? 광군이 뭔데요? 광군은 그 빛나는 몸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싱글을 싱글을 얘기한다.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왜 그렇게들 뭐 딱 카운트다운까지 하다가 땅 하는 순간에 왜 그렇게들 날립니까? 혹시나 조금만 늦으면 그날 중에 뭐 한 두어 시간 있다가 주문하면 매진되고 없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네. 특가 상품이라든지 반값 판매 그리고 1 플러스 1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혜택들을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 달 전서부터 알리바바 같은 경우 진둥닷컴 같은 건 선전을 하면서 미리 주문과 관련해서 예약 주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00시부터 주문이 들어가는데요. 주문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클릭만 하면은 바로 주문이 결제되고요. 이렇게 되면 자기한테 여러 가지 혜택도 쏟아 적이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적립금도 적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뛰어든다고 합니다. 아모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설화수라든지 대표적인 제품과 관련해서는 한정판을 판매했는데요. 보통 만 개, 2만 개 정도를 내놓기 때문에 이거를 당첨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집중을 기한다고 합니다.
좀 바보 같은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확 몰려들면 뻥 나지 않습니까? 네, 뻥 나는 걸 대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그 AI를 통한 주문 시스템을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또한 그 잘못됐을 경우에는 바로 주문 취소를 해줄 수 있게끔 AI가 주문과 관련된 취소도 받게 되고요. 또 음성과 관련된 주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미리 고객들과 관련해서 내가 매장에 가서 입어보지 않아도 바로 입어볼 수 있는 그 형태로 사진으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했는데요. 이런 게 그 아무래도 이번에 특수를 일으켰던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500위엔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7만 원 이상 상품을 했을 경우에는 할인 행사를 해줄 뿐만 아니라 24개월 할부도 해주기 때문에 뭐 공짜라면 소도 잡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 드리고 나서는 진행자 저 바보 아냐 하는 소리도 들을 텐데, 혹시 뭐 96초 만에 뭐 100억 위안을 갖다가 돌파했다는 둥, 매출이 얼마고 지난해 대비 얼마다, 이거 만약 쇼면 어떠합니까? 쇼가 될 수가 없는 게요. 없어요? 전산상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쇼를 했다면 뒤에 사후적으로 밝혀지게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와 관련해서 조작을 했을 경우에는 국가 시스템을 그 허무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경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중전회 때 사회주의 경제와 관련된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알리바바가 만약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뭐 거짓 잘못 뭐 그거 가릴 수 없는 그거라 치고, 그러면은 중국 전문가이신 조 소장님께 중국이 내놓는 GDP 성장률 등등을 비롯한 지표 뭐 다 믿으시죠? 네, 그 저 같은 경우에도 GDP 성장률과 관련된 지표는 거의 90%를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추세거든요. 추세를 보면은 현재 중국 경제는 악화되는 추세에 있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통계 조작은 얼마든지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미국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그 왜곡도를 줄이느냐가 현대 통계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31개 성씨 그리고 그 현재 4천만 개 이상 기업들이 생산된 부가가치를 정확하게 통계상으로 잡아낸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또한 미국보다 통계 기법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미국보다 한 달 먼저 GDP 성장률을 발표했다는 자체는 아무래도 통계상으로 허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건 한번 여쭤보게 됩니다. 최근에 무슨 뭐 오락 채널에 무슨 뭐 시청자 투표 이런 것도 조작되고 이런다고 하니까 한번 여쭤본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이 광군제 관련해서 제일 또 이렇게 일반적인 그 뭐랄까요, 의문점이라기보다 더 일반적인 시각 중에 하나가, 야,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왜? 그냥 기다렸다 기다렸다 쫄쫄 굶다 고난하러 사는 거야. 아니면은 기존에 가게 가서 사고 발품해서 사던 거 그냥 인터넷이 좋아져서 중국 사람들도 이제 집에서 앉아서 하다 보니까 했을 뿐이지 특별히 늘어난 거 아니야. 이 시각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시각도 충분히 있긴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80개 사가 광군제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전체 매출의 50%를 이날 하루에 다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그 2분기부터는 이거와 관련된 행사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을 비롯해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짝퉁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자도 상당히 많지만 이날을 놓쳤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쫄쫄 굶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날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브랜드도 이번에 그러면 상당히 혜택을 누렸겠네요. 네, 매출도 많이 올렸고. 가장 크게 혜택을 받던 게 갤럭시의 그 폴드죠. 아하. 4G가 발매가 됐는데요.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5G와 관련된 메이트 X를 발매를 합니다. 하지만 이거에 먼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폴드를 발매했는데 초판 8일 날 발표했던 거 2만
개가 바로 5초 만에 다 판매가 됐고요. 네. 이번에도 40분 만에 2만 개 이상이 됐던 갤럭시 폴드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화장품이 두 번째로 많이 팔렸는데요. 아무래도 설화수라든지 헤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1대1 판매라든지 마스크팩 같은 거를 끼워주면서 2만 개가 순식간에 동이 났고요. 특히 LG 생활건강의 휴 같은 경우에도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또 슘, 오슈 같은 것도 늘어났고요. 애경사 산업을 비롯해서 이랜드, 락앤락 그리고 우리나라 면세점, 의류 이런 기업들도 이번에 톡톡한 그 특수를 입었다고 합니다. 지금 마스크팩 말씀하시니까 와 중국 그 인구에 마스크팩 붙이기 시작하면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거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이 중국에서는 미세먼지가 많은 시절이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미혼자도 많다는 측면에서는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미혼자인 그 좀 기성세대들도 네, 예. 상당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중국에서 얘기하는 내수 주도로 우리 이제 가겠다. 아까 GDP에서 60%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 뭐 상당한데 말이죠. 미국도 그 정도 아닌가요? 미국은 개인 소비 같은 경우는 전체 GDP의 80% 정도 차지합니다. 아, 예, 예. 더 크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면 계속해서 그 중국의 내수 시장을 갖다가 놓쳐 갖고는 뭐 비즈니스 관련해서 할 얘기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기업들 이 미중 간의 갈등이나 아니면 이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 현황이나 지금 생각들이 어떤지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네, 아무래도 미중 그 무역 전쟁 이후 또 사드 문제 이후에 중국 내수 시장에서 상당한 기업들이 철수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 중국과 관련해서 새롭게 신흥 떠오르는 비즈니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춘 맞춤형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국에는 1세대당 호적 인구 추이를 보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독신자 같은 경우에는 무려 2억 4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미국 인구의 3분의 2가 독신자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중국과 관련된 생활 양식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혼밥을 먹는다든지 혼자 여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혼자 영화를 보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들이 많이 정착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조혼 비율과 그리고 그 이혼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조혼 비율 그러니까 25세 이하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게 되고요. 또 이혼율도 급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식품과 관련된 소비가 그동안에 많았지만 앞으로는 소득 증가로 인해서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 인테리어 같은 일상용품 쪽에서 소형화가 대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작년 한 해만 소형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980% 증가율을 보였고요. 소형 세탁기 같은 경우도 630%, 그리고 200ml 이하의 포도주 제품이라든지 100g 이하의 쌀 같은 경우에도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이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보여주신 그림들 보니까 결국 갈수록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어떻게 일정상 보다 보면 혼자 밥 먹을 경우가 많은데 점점 우리나라에도 지금 하다못해 여의도에도 혼밥 식당들이 조금씩 생겨요. 뭐 전반적인 어떤 추세 같기는 합니다. 예. 그렇고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이 광군제 하나에 11월 11일만 되면은 야 이번엔 또 기록을 얼마나 세웠을까 얼마나 빨리 100억 위안 도달했을까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그냥 이벤트성의 그런 그걸 말고 지금 이 혹시나 광군제 행사 어제 같은 경우에 이것이 중국 경제와 중국 경제에 또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뭔가 시사점을 둘 정도의 행사였나요? 아니면 기록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3, 4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3, 4선. 예, 그리고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를 말하죠. 예. 이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그 호주머니가 상당히 그, 뭐라 그러나 그 소득주의
정책을 쓰면서 씀씀이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일선 도시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결제가 거의 뭐 50%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2선 도시 이하서부터는 아무래도 온라인 결제보다는 현금 서비스가 지금까지는 대세였는데요. 아무래도 5G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이쪽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또 3, 4선 도시에서도 1세대 주택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현재 뭐 캡슐형 그 커피 기계라든지 소형 녹즙기 그리고 화장품용 냉장고라든지 그리고 체지방 그 체중기 그리고 마사지 케어 제품들이 이번에 광군제 때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앞으로 5G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연말까지는 중국 전역에 한 70만 개 기지국이 설치가 되고요. 이후에도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뭐 5G가 기능이 탑재된 뭐 소형 스피커라든지 개인 노래방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광군제는 이 정도로 그거 하고 지금 소장님 지난 주말부터 해가지고 지난주 목요일날 그 뭡니까 저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 우리 관세서로 동일하게 철폐해 나가기로 단계적으로 철폐해 나가기로 합의했어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 아직 합의한 적 없는데 한 이후로 지금 시장이 긴가민가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 장이나 뭐 어디나 할 것 없이 많이 빠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1단계 합의는 가지 않겠나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지금? 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협의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실무 협상과 관련해서는 2주간에 어느 정도 타결을 본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터 나바로 통상국 보좌관 그리고 그 미국에서 가장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경제통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지금까지 거짓말해온 역사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그러니까 미국이 지향하는 시장주의와 대척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치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산업보조금 정책은 전혀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술 이전 강요와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표시를 한다든지 명확하게 그 처벌 규정을 둬야 되는데 이 문제를 전혀 그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이 취했던 3,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수는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해서 가장 피해를 봤던 뭐 펜실바니아를 중심으로 한 러스트벨트. 러스트벨트. 그리고 미시간을 중심으로 한 펌벨트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민주당과 호각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뒤집어야 되는데 현재 500억 달러 농산물과 관련해서 2년에 정도 수입하는 문제는 협의를 했지만 아무래도 러스트벨트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200억 달러에 달하는 보잉기를 수입을 한다든지 또 구체적인 그 제조업 부분과 관련된 수익과 관련된 안을 좀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중국에서는 현재 이거와 관련해서는 먼저 1단계 협의만 먼저 하고 관세 철폐 후에 2단계, 3단계로 가자는 시간 끌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선뜻 사인을 해주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거예요? 이거 우리 서명식이 이거 해넘기기 전에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가장 그 굿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그 연말 이전에 사인을 하는 건데요. 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현재 취해왔던 여러 가지 스탠스 그리고 시간 끌기로 봤을 경우에는 연말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체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중 간에 가장 그 심각했던 농산물과 관련된 수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최악의 국면은 탈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주식시장에도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세를 철폐시키면 자신도 철폐시키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500억 달러를 2년간에 걸쳐서 사는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500억 달러가 아니고
2년에 걸쳐서 500억 2년에 달러. 걸쳐서 500억 그러니까 달러.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14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를 그 무역 전쟁 하기 전에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했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은 한 25%에서 한 50% 정도 올라가는 더 늘어나는 수치가 되는데요. 네. 밀 옥수수 같은 경우는 2천만 톤 이상이 되고요. 또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거의 70만 톤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농가로 볼 때는 상당히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아, 이 대목에서 좀 그거하네요. 저도 어쨌거나 뭐 별 수 있습니까? 언론 보도 보고 이렇게 정리해서 뭐 비유도 밝히고 하는데 이 500억 달러가 1년에 500억 달러어치인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2년에 걸쳐서 500억 달러어치인지 이게 우리가 화폐 단위 규모가 이게 1년에 500억 달러하고 2년에 500억 달러는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이 부분이 좀 그러네요. 분명하게 좀 확실하게 보도해 줄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과 미국 정부가 발표한 공동 선언문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2년에 걸쳐서 500억 달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예. 그러면 연간 500억 달러, 2년에 걸쳐 연간 500억 달러라는 보도가 잘못된 거예요. 네,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그러면 고쳐야겠네요. 글쎄 이게 도대체 연간 1년에 500억 달러. 딸딸 걸고도 그만큼 살 게 없을 텐데 싶은 생각이. 아우 또 이러면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그거하고 소장님께 바로 홍콩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 이게 그냥 쉽게 가라앉을 사안은 아니다 싶었는데 결국 이제 실탄 발사까지 갔어요. 지금 사람 죽은 사람이 나왔습니까? 하나 나왔죠? 네. 한 사람은 아무래도 체류탄 발사와 관련해서 피하다가 주차장으로 떨어져 죽은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추락사구나. 과기대 예, 청년이라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1일 날은 총탄 발사를 하면서 두 사람이 쓰러졌는데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아직 홍콩 경찰이 발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게 페이스북으로 예. 중계가 됐어요. 예, 전 세계가 상중계로 보면서 상당히 놀랐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게 그 지난 4일날 캐리람 행정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4중전에서 중국이 홍콩에 대해서 사회주의 국가와 관련된 체제와 관련해서 관리를 강화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이는 당에 의한 지배 그리고 국가 분열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분열 행위와 관련해서 몸이 바스러뜨리고 뼈가루만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뒤에 바로 실탄이 발사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미중 간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만 문제까지도 상당한 그 난항을 겪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서 그렇고 사람이란 게 이런다고 해서 홍콩 시민들이 갑자기 겁을 먹고 다들 시위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갈 것보다는 이렇게 되면 더 과격해질 수가 있다고 보이는데. 네, 아무래도 네. 그 24일 날이죠. 홍콩의 구의회 선거가 있는데요. 이 선거를 앞두고 중국 같은 경우는 시위를 부추겨서 구의원 선거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부추겨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실탄도 발사하고 강경 진압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홍콩 시위대 같은 경우에는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고요. 대중교통과 관련한 봉쇄로 지금 맞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강대강으로 가는 전국은 아무래도 내년 11월 10일 날이죠. 대만의 그 총통 선거 때까지 계속 강경 무드로 서로가 그 접점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게 지금 몇 년 만입니까? 97년 어쨌거나 태국 바트와 얘기 나오고 그러고 나서 결국 동아시아 외환 얘기 나오고 이러다가 홍콩의 그 항생 지수 폭락하던 날 그 노부부가 입적 벌리던 그 사진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만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97년은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를 갖다가 몰고든 그 시발점이 홍콩에서 그렇게 주가 폭락 그때 이후로 우리는 97년 이전과 97년 이후는 다른 나라가 됐거든요. 동의하시죠? 소장님. 네, 맞습니다. 예, 예,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그때 후로 07, 17 그러니까 20몇 년 만에 또 홍콩이 이렇게 시황의 중심에 올라오서는 예, 조금 더 지켜볼 수밖에 없네요. 홍콩은.
네, 홍콩은 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거둬들이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20개국 넘게 홍콩과 관련된 중국의 그 강경 진압을 비난하는 성명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비난한 국가 말고 자 친중 국가에 대해서는 알셉이라든지 그 수입 물자를 더 확대시켜주는 이런 정책을 쓴다는 점도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조금 몇 분을 더 주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1부에서 살폈던 경기 진단과 연결해서 한번 소장님 준비하신 글로벌 제조 PMI하고 경기 지수 한번 좀 점검 한번 해주시죠. 네. 그림을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5G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5G와 관련된 그 설비 투자에 들어가면서 글로벌과 관련된 제조 PMI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경제에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데요. 네. 선진국은 현재 빠지고 있지만 신흥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현재 강하게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 같은 경우는 10월 달을 전후해서 바닥권에 진입했고요. 언제 빠르게 V자형이든지 U자형 경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현재 글로벌 PMI의 수주나 재고 밸런스를 보면요. 수주는 증가하고 있고요. 재고는 감소하는 그야말로 경기 회복 초기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OECD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GDP의 방향성을 보여주는데요. OECD 경기 선행지수는 더 이상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바닥권에 지금 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경기 회복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요. OECD 경기 선행지수의 순환도, 그러니까 순환시계인데요. 순환시계가 지금 1국면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경기 회복과 관련된 신호음들이 이제 주시장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지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전 세계 중에서도 중국이 가장 먼저 경기 회복이 되고 있고요. 미국을 비롯해서 OECD 국가들도 추가적으로는 재정정책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라서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는 현재 침체 국면을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세계 경기 사이클을 보면은 현재 바닥 국면인데요. 바닥 국면에서 회복 국면 기준선까지 올라올 때는 주가가 그 평균적으로 한 12% 올랐고요. 또한 기준선에서 정점까지 화랑까지 가는데도 한 12% 오릅니다. 그리고 정점에서 후퇴 국면까지 11%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은 최소 20%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요. 또 그런 측면을 보면 우리나라 그 주가 그리고 그 신흥국의 주가도 이제는 바닥을 찍고 회복 국면이 2022년 초까지는 지속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표상으로 봤을 때. 예. 야, 이쯤 되면은 그러네요. 어지간한 곰들도 뱉기 들어야 되는데. 예? 어지간한 곰들도 뱉기 들어야 되는데. 저기서 미국 증시 같은 데가 얘들처럼 그러면 보여주신 것처럼 소장님 마지막 결론 내리신 것처럼 글로벌리 한 20% 더 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20%를 더 간다. 지금 다우 지수 한번 화면에 지금 띄우셨는데 지금 야 이렇게까지 예 뭐 토랄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시장은 지금 그런가 봅니다. 이 지표나 어떤 경기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이 은근한 지수의 하방 경직서 갖다가 해주는지는 모르겠고요. 환율도 어제 좀 과했다 싶었는지. 한 3원 가까이 전일 대비 하락입니다만 지금 개장 이후 장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어쨌거나 1부, 2부 오늘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는 한 가지 확인되는 것은 경기 지표만큼은 최소한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고 우리 조 소장님도 홍콩 사태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소장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